뒤로 당기 떨궈주고 하이 템플러 자연스럽 한반 다시 한번 9반 김태성님께서 유튜브로 2,000원 감사합니다. 결혼은 7월 중에 합니다. 상대 랜덤이었나요? 이런 젠자 상대 랜덤이라네. 상대가 랜덤일 때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조금 갭이 할런서였네요, 그지? 쉽게 드셔주고 대각전차 가줍니다. 상대가 또 랜덤이었을 때도 충분히 또 그쵸?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10게이트를 짓고 대각선으로 전차를 가주세요. 투원 기준이에요. 그리고 12가스 아, 자, 상대 프로토순거 확인했네요, 그죠? 프로토순거 확인했어요. VIP라는 게 뭔지 몰라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급박이 직무유기에서 죄송합니다, 쩜매야. 아이고, 빤스 먹고 옆소리 엽실라님께서 유튜브로 5,000원 감사드립니다. VIP라는 게 뭔지 몰라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급박이 직무유기에서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진심으로 감사해. 유리입니다. 바로 성코 가주시고요, 그죠? 가성 바로 넣어주고 자, 프로브 미네랄 곳곳에 넣어줍니다. 14대 질러 찍어주시고 16 됐을 때 나온 플로브 있죠? 요 플로브 플로브 이쪽으로 도망 못 지나가게 그걸 막아주면서요. 파이러시를 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침착하게 대비해줍니다. 아 마당쪽도 화면 지정 해주시고요. 5시네 그죠? 5시 내고양 드라곤은 바로 생산해주시고 한방 때려주고 두방까지 좋아요. 가속 넣어주고요. 여러분은 쉬지 말고 입구 쪽은 자 여기 잘 보고 홀드 잡아주시면 돼요. 신경 써서 드라곤 사업 찍어줬습니다. 두 번째 파일런, 세 번째 파일런이죠, 그죠? 외곽 쪽에다가 시 학보겸 회전해 주시고요. 가산데 귀엽죠? 이거를 막아놨네요, 상대가. 이건 상대가 좀 짱구를 굴린 거죠, 그죠? 끝까지 좀 체크를 하겠다 라는 심리적인 일종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가 다크를 갖다가 빠르게 가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요럴 때는 배제를 못합니다. 다크 배제 못해요. 로보틱 지워줘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이 지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럴 때에는 그리고 상대가 로보틱스 올릴 거를 갖다가 대비를 해서 그죠? 니 로보틱스 올려라 다크 겁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3게이트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게이트도 따라 가줘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예. 질럿을 한 개를 생산했던 것은 그죠? 예. 가스를 좀 맞추기 위함이었고요. 프로브 약간 시드라도 드라곤 생산해주고요. 게이트 부대지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우선순위 바이러 늘려주시고 프로브 찍어줍니다. 다크를 갖다라면 지금 상당히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상당히 칼 타이밍에 바로 옵저버 꽂습니다. 쉬면 안 돼요. 바로 찍어주세요. 다크가 지금 나왔죠, 그죠?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다크가 지금 나왔어요, 그죠? 예, 확인했습니다. 다크 나온 것을 확인했어요. 일단은 엄청나게 빠른 타이밍이 지금 나온 거죠, 그죠? 드라군 쉬지 말아주고 업적어 바로 생산해줍니다. 바로 늘려주고 프로브도 좀 생산해주시고요. 한번 튕겨줄까요?
예. 한번 살짝 풀거주고. 괜히 튄 거 같네요, 그죠? 예. 괜히 튄 거 같기도 해요. 이럴 때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풀어보자. 잠시 아마 쪽으로 빼주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다시 활성화 시켜주고 잡아내줍니다. 가져와겠죠? 바로 공격 들어가 줍니다. 질러 한 기만 내버려 두고요. 드라곤 생산. 브로브. 어떻게든 당연히 박았겠죠, 그죠? 안 박았네요. 발업 질러시네요, 그죠? 예. 뒤로 잠시 빼줍니다. 발업 질러시기 때문에. 흥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발로 막히지 말아주고. 질러 두 개 생산. 흥분하지 않아요. 상대 의도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템 프로까지 생산이 됐네요. 질러 꾸준하게 생산. 프로브 좀 더 생산해 주시고요. 보지까지 템플러 가위 늘려주시고요. 침착하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그죠?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질러 두고 추가 두기 생산. 자, 상대가 멀티도 빨리 찍었네요. 상당히 플레이가 좋네요. 상대도 자 하이템 플러스 스톤까지 지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살짝 뒤로 빼주시고 셔틀 하나 생산해 주시고요. 드라곤 컨트롤 잠시. 다크도 생산. 컨트롤 잠시 해줘야겠죠, 그죠? 드라 컨트롤 살포시 침착하게. 드라곤 좀 더 생산. 다크 태워줍니다. 아마 낙멀티 준비해주시고요. 바텐드라 가줍니다. 본쪽으로 펴놓는지 봐줘야겠죠. 렐레 포인트 아마 낙 넥스 쫓아가주고요. 침착하게 프로브 찍어주면서 따라가 줍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생산해 줘야겠죠? 일단 3다크 떨어졌고요. 일단 파일럼부터 하나 깨려고 다 빼주고요. 살짝 빼줍니다. 아이템으로 생산해 주시고요. 바일런 프로브는 꾸준하게 아마 저 가스도 눌러줍니다. 아이템으로 잡아주면 좋겠죠, 그죠? 가서 썰어주고요. 위치 파악해주고 아마당 쪽으로. 자 사인스톤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풀어 붙여줍니다.
해요 저구야. 다시 늘려주고 그러고 조금만 더 늘려주고야. 다 되면 한 기, 두 기, 세 기. 몰래머치 정찰해 주시고요. 질럿과 그룹 조금만 더 질럿 바로 또 생산해 줍니다. 기다렸노라. 좋다. 넬마 좋다. 그룹 조금만 더 게이트를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으로 필수겠죠? 게이트는 6게이트까지 팔로 막히면 안되겠고 이거죠? 8, 9, 10 하나 하나 더. 자, 그럼 조금만 더 생산해주시고요. 앞마당 쪽에 셔틀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방 9방까지 빼주고요. 그러면서 포지 늘려줍니다. 각각 면태 질러 좀만 더 생산해 주시고요. 파일럿 1 2 질러 생산. 공유롭 찍어주고요. 혹시 모를 본주 쪽에 포토캐논 아마당 쪽도 포토캐논 하나 박아주시고요. 안전빵으로 아이템 플러 질러 생산. 업적도 하나 생산해줍니다. 바로도 원몰 몰래 멀티 추가 정찰. 파일런 파일런 굳이 급하게 쏠 필요는 없어요. 아이템으로 만화 한번 체크해주고요. 찾죠? 차 있습니다. 5, 6, 7, 8 생손까지 악한 정찰 악한 5, 6, 7, 8, 9, 10 랠리 포인트 살짝 빼주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줍니다. 질러 단기 떨궈주고 하이 템플러 샤니솜 한방 다시 한번 두방 뒤로 빼주면서 5, 6, 7, 8, 9, 10 싸워줍니다. 컨트롤 살포시 해주고요. 펼쳐줍니다. 샤니솜 한방 더 싸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넥서스 꽂아주고요. 5678 질러 생산. 드라우 무빙 좀 더 당겨서 하이템블러 작여주고요. 그룹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하이템블러 많이 줘서 먹여주고요.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아요. 5, 6, 7, 8, 9, 10 프로브는 조금만 더 생산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가 준비해 줍니다. 포토캐는 좀만 더 늘려주고 아마 쪽에 프로 많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한방 두방까지 아칸비한테 셔틀은 하나 더 생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 조금만 더 생산해 주고 드리프 쪽으로 프로브 분산 배치 셔틀 원 옵저버까지 그룹 5, 6, 7 질러 생산 그룹 활성화 가속 눌러주고요. 게이트를 조금 더 늘려줘야겠죠.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8개까지 늘려주고 그룹 활성화 공유업까지 시켜주고요.
잠시 빼주면서 쌀에서 한방 앤 두방 싸워줍니다. 지지 안나오죠? 요런식으로 조금 쌀 뻔했죠?